박소홍 아버지와 엄마. 미운 우리 새끼, 1년 넘게 출연하면서 박소홍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유일한 아버지 출연자인 박소홍 아버지도 관심을 끌고 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밝혀진 것인데 박소홍의 아버지는 경상북도 울릉도가 고향이시네요. 기독교 집안이라서 목사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직업이 사업가이셨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망한 거죠. 박소홍은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 다섯 가족이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한 명이 TV 진열장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며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큰일 날 뻔도 했고 당시 사업 실패로 시리에 빠져 4년 동안 피폐하게 치과 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방황을 묵묵히 참아낸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소홍은 별로 넉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오랜 활동과 높은 인기로 재력이 만만치 않은데도 사업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거니와 생활도 무척 검소한 편이라고 합니다. 엄마 진숙 씨야 이제 인기인이 되셨죠. 방송을 통해 미용실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고 이제는 아들 박소홍과 함께 광고까지 찍으며 자신 역시 황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시네요.